자, 그러면 전문가들 오늘장 어떻게 예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5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네, 오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락이 4명이고요. 보합이 1명입니다. 먼저 데일리 테마의 현상철 이사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신스틸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훈 차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코어 글로벌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역시 하락장에 파미슬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하락장 예상하면서 정유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역시 하락장 전망하면서 드림스큐리티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테마의 현상철 이사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현상철 이사님,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테마 장세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테마 장세는 일단은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FOMC 기준금리 동결이 조금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향후에 긴축 방향성 확인에 따라서 이 글로벌 증시가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관건은 이제 11월에서 12월 이 추가 금리 인상을 한 차례 진행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이 가장 이제 관심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표에서는 그 물가 하향 안정 요인이 노동시장 과열이 이제 좀 완화됐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임대료 하락에 따른 이 근원 인플레이션 하향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요인으로 나오고는 있지만은 반대로도 또 이제 물가 자극 요인인 이제 유가가 조금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러한 양측 요인이 나타나면서 좀 예측이 조금 어렵다. 앞으로의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전략을 딱 정해놓고 진행하기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렸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 연휴를 조금 휴장을 앞두고 관망세는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일단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박스권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종목 장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 좀 시장을 이끌었던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대시세가 나오기에는 이제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섹터가 어디로 갈 것이냐는 아직 뚜렷하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진행을 하시되 강한 시세 나온 부분은 이제 고점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올라오는 중소형 철강주라든지 인터넷 로봇, 제약주, 반도체 업종 정도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 그리고 종목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성 사장님. 자, 박스권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지난주랑 분위기가 마찬가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미국 증시 봤을 때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01% 하락했죠. 특히 이제 그동안에 상승세가 좋았었던 AI 관련 이 종목들의 좀 하락세가 좀 나왔는데, 오늘 전체적인 어떤 FMC나 이런 감망세를 떠나가지고,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이 IT 쪽에서의 특히 이제 AI 관련된 이 종목들이 그나마 좀 선전을 했었고, 이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시장을 좀 받친다라는 좀 그런 의견이 좀 있었는데 그만큼 제가 하락세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미국 증시의 관련 종목들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오늘 이런 하락과 함께 좀 시장 분위기가 좀 그게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가 상승세를 계속 좀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이 지금 어떤 종목별로는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피해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우선 그 미국 쪽에서의 어떤 소비 심리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국제 유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쪽에서 수출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거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반응도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FOMC 쪽에서의 금리 인상이나 여러 가지 방향성은 그나마 좀 이 전보다는 좀 우호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 인플레나 어떤 정책 전망이 의견이 좀 나눠지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어떤 긴축이 뭐 빠르게 뭐 진행되거나 그전처럼 뭐 긴축에 대한 의지가 좀 무세한 그런 분위기는 이제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방향성은 잡기가 힘든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의 이 접근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거시적인 어떤 시장 전망을 하는 거는 제가 봐도 이제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면서 이 종목별로 집중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9월 FOMC가 이전보다는 조금 다소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종목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철 이사님.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신스틸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고요. 가전제품의 외장재로 주로 사용되는 뭐 칼라 강판이라든지 아니면 아이언 도금 강판 등 이 강판류미 기타 철강재를 고객의 요구에 맞게 일단 절단 및 전단을 해서 일단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삼성, SK, 현대차 등 이 10대 그룹 총수가 이제 뭐 사우디 방문 추진에 따라서 네옴시티 사업 관련 논의를 예정을 앞두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 이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수혜주로 편성이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중국의 중앙은행인 뭐 인민은행에서 이 디플레이션 위기를 처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돈을 좀 풀기 시작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최강 중소형주에 관한 일단 관심도가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동사 같은 경우에 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점에서 좀 대량 거래량이 좀 발생을 하면서 좀 돌파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이 워낙 이제 불균형 시장에 이제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재료를 통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조금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조금 어느 정도 최근에 어느 정도 올라온 부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하실 때는 하단은 조금 짧게 잡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스틸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단기 트레이딩 매매 관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우 사장님. 코어론 글로벌 좀 말씀드리고 하겠는데요. 뭐 최근에 이 모멘텀 있는 종목을 접근해야 되는 게 좋은데 뭐 코어론 글로벌이 뭐 주가 수준도 그렇고 뭐 최근에 그 네옴시티 그리고 이제 정부 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또 이제 인도네시아 어떤 수도 이전 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코론 글로벌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건설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원가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실적이 뭐 잡힌다라고 좀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죠. 뭐 하지만은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원가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하락 추세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코론 글로벌이 수주했던 최근의 내역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주택이 아니라 비주택 쪽에서의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만큼 이제 건설 경기에 의한 이 실적 에 대한 연동성에 대한 상관계수는 많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최근에 그 코론 글로벌이 이 풍력 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진출한 걸 봤을 때도 좀 나타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경주라 태백의 4개 풍력 단지를 좀 운영을 하고 있죠. 뭐 그러면서 이쪽에 따른 이제 배당액이나 그래서 매출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씩 잡혀가는 폭이 점점 커지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이제 코론 글로벌의 향후 행보가 어떤 주택 건설 뭐 이런 것보다도 다른 프로젝트 쪽에서의 실적 연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포도가 다양해지는 점도 장점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론 글로벌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